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당히 무거운데요. 이거요? 저희도 무거워요. 저희도 무거워요. 어? 도와줘요? 오. 아이고. 저 주세요. 통 네 개. 예. 더 주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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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주세요. 아, 저 들어 언니 이거 너무 무거워. 어? 이거? 아니 난 이겼는데 왜 나는 이겼는데 이런 것만 해? 아이고 또 이렇게 또 다 도와주시네. 아우, 매운 고춧가루 안 매운 싹싹 비벼주세요 어머니. 곱다 예쁘다. 근데 촌캉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김장 담아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 자 그래서 골고루 빠지는 데 없이 네 고단함에 한도 초과네. 맞아요 고단함에 엄마 생각 한도 초과. 엄마 그러면 우선 다 앞치마 두르세요. 자 앞치마부터 하시고 어? 오늘 나랑 깔맞춤이네. 그러네. 다 핑크핑크네. 핑키핑키. 어? 어우, 안 맞아? 피아노 손가락 따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그거 같아. 예식할 때 끼는 장갑 같은데요. 자, 여러분. 네. 김치를 빨리 담그고 네. 우리 그 김치에 고기 먹읍시다. 오, 고기는 아, 좋아요. 또. 그러자. 자, 우선은 가자, 가자. 첫 번째 제일 기초적인 거. 우선은 야채 다듬기. 맞아, 다듬. 우선은 기본이 야채를 씻어야죠. 우선 씻어. 여기서 씻을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씻자. 씻어가지고 얼른 씻고. 네. 근데 우리가 오늘 가마솥밥 한다 그랬잖아. 그럼 쌀을 미리 아닌데? 씻어가지고 좀 담궈놔야 돼. 그러다 가마솥밥을 하려면. 김경 선배가 하면 되겠다. 저는 믹서기 전기선 땡겨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올게요. 좋아요. 일단 흙을 털어야 되지 여기 있는 거. 일단. 그럼 난 이거 담궈놓을게. 미얌. 이거를 이제 부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양념 넣어놓고 있을게요. 자 양념은 여기 이제 슬슬 부어놓을게요. 간 거. 그다음에 멸치액젓 부탁드립니다. 멸치액젓. 멸치액젓. 멸치액젓을 넣어야 맛있어. 아. 멸치액젓. 느낌으로 갈게요. 아, 그 네? 느낌이 맛있어요. 우리가 맞아. 네. 다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 매실청 있나요 혹시? 매실청? 매실청 그거 같아. 소금 좀 주실 수 있나요? 천일염. 이제 배 좀. 배 숭통숭통 부탁드립니다. 숭통숭통? 크게 크게 썰어서. 씨 빼야 되지 않나? 맞아 맞아. 우리 한쪽씩 먹을까? 응. 단 거 같아. 나도 지금 배 먹고 싶었어. 달지? 이거! 어? 아니야 너네 먹어. 먹어 먹어. 어? 아니야 너네 먹어. 먹어 먹어. 아니야. 어 먹어. 먹어. 아니 먹어 아, 너네. 아니 먹어. 아니 먹어. 아니 와. 아니 먹어. 이런 날 이런 날이 싫대. 아니 먹어. 아 나 배를 안 좋아해. 아니 먹어. 아 너무 고맙네. 배 좀 주세요. 썬 배 좀. 나 근데 우리 김치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우리? 재료를 맞아. 안 아껴가지고. 맞아. 아, 좋은 걸로만. 다 넣잖아, 지금. 맞아. 좋은 걸로만. 이거 괜찮으면 넷이서 김치 공장 차리자. 그래. 싫어. 안 한대. 이제 무를 채를 썰어야 돼. 우리 엄마 시집 가면 다 한다고 안 시켰는데. 그러니까 나 시집 가도 안 하고 있어, 지금. 왜 저걸로 하는 거야? 잠깐만 내가 준비한 거 왔다. 뭐? 뭐가 와?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픈 좀 해주세요. 저거 뭐야? 저게 뭐야? 박스로 나오는데? 어느 쪽으로 들어야 돼 저거? 이렇게 이쪽? 아니 기루 언니 뭐야 스케일 한도 초과야 이제. 제 카드도 한도 초과할 것 같은데 지금? 어? 누가 한 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한 분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도와주라, 통사야.
이게 둘이는 안 돼요. 아니 세 명이 같이 들 정도야? 뭐라고? 하나 둘 셋. 아니 저 정도야? 와 저 뭐야? 야. 어 돼지 한 마리 잡은 것 같아. 진짜로? 어 아직 따끈따끈하네요. 뜨끈뜨끈하다고? 하나 둘 셋. 우와. 뭐야? 우와. 뭐야? 아 무스케리 저렇게 커. 이거 진짜 돼지잖아. 뭐야? 그러면 이게 몇 인분이에요? 이게 뭐 3, 40인분? 저희는 서너 명인데요? 두 당 10인분씩 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가. 선생님이 우리가 최초래. 뭐를? 그 여성 4인이 저걸 부른 게. 거진 체육대회나 야유회 때 부르신다고. 근데 이제 우리가 김치 담그잖아. 그 김치랑 해가지고 싹 고기 배가지고 그걸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렇지, 그 대박. 우리 약간 이런 거 추억을 좀 찍자. 어, 나 폴라로이드 갖고 왔어. 아, 진짜? 있다고? 어, 어디 있어? 우리 폴라로이드 찍자. 그럼 찍자. 가방이 있어. 그 정리 좀 할까? 어, 여기서 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거 두 개만 갖다 놓을게요. 혼자. 어머, 언니 정리 잘한다. 이런 얘기 좀 해. 뭐라고? 뭐라고? 아니, 기루 언니가 나한테 오더니 어머, 언니 정리 너무 잘한다. 이런 멘트 좀 해라, 너는. 이러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또 그런 말을 했니? 아이고. 자, 정리하는 모습 찍어줄게요. 잘 나왔어. 아니, 정리하는 모습은 앞에 있는데. 잘 나왔어. 아니, 정리하는 모습은 앞에 있는데. 좋아할 만한 샷을 올렸어. 아, 애플립이 정리됐나요, 지금? 자. 자, 우선 요거 젖고 있는 거 찍어드려요. 네. 둘, 셋. 아우, 좋아. 그걸 힘으로 빼면 어떡해, 선배. 기다려. 야, 나 프린트 되다가 말겠어. 그래. 급해서. 아유, 또. 확실히 요런 확실히 요런 빨간 거 요런 거 앞에 있으니까 좋다. 던지고 달래, 여기. 여기 쓰러져, 여기. 어, 여기 쓰러진 거. 쓰러진 거. 제게. 할아버지! 여기 넣어봐. 둘, 셋. 아, 좋아. 자꾸 소중해. 다 같이 셋이 한번 봐봐. 죄송한데 첫 번째 사진이 나왔는데요. 엄청 뭘 잘못 먹은 일본 원숭이가 저기 지금. 잠깐. 코끼리 아니야? 코끼리 같은. 저는 의뢰가 들어왔고. 잠깐만. 여기가 코잖아. 그래서. 코끼리. 잠깐만. 장코 언니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우선은 무에 고춧가루를 해야 돼. 고춧가루를 부어줘. 내가 섞을게. 어, 대 눈대중이에요? 어. 싹싹 비벼주세요, 어머니. 아유, 색깔 곱다, 예쁘다. 붓는다. 어. 다 부어? 어.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저거 그거 뺐을 때. 오, 근데 제발 그래, 이제 뭔가 되잖아, 그지? 어. 맛있겠다. 돗자리 필까? 돗자리 왜? 아, 김치 이거. 어, 넣어야지. 속 넣으면 괜찮겠다. 딱 김장이 맛있는데? 속이야. 간이 딱 맞는데? 맛있어. 오! 맛있어, 맛있어.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 아, 말도 안 돼. 맛있어.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고? 어. 진짜 맛있어. 아니지, 아니지. 풍자가 만들었다고? 어? 아니지, 아니지. 민계가 풀 썼다고? 아니지, 아니지. 윤아가 무 갈았다고? 기루가 못 닦고 못 썰고 통돼지 준비했다고? 욕심이 한도 초과, 욕심이 한도 초과. 그지 그지. 멘트 한도 초과. 어 진짜 맛있어. 어우 부어. 우와. 그렇지. 나 이거 처음 봐. 이렇게 해서 절임 배추를 이제 옆에다 싸면 돼요. 어, 알았어 알았어 있어봐. 자 갑니다. 좋습니다. 김치를 다 줘요 다 줘요. 자 앉으세요 김장하실 분들. 네. 자 배추 하나 잡아주시고요. 네. 근데 김장 많이 담아봤어? 저는 몇 번 해보기는 했어. 나는 요 작업만 해봤어 몇 번. 이렇게 넣고 이렇게 싸는 거. 아 진짜? 근데
뭔가 촌캉스로 와가지고 이렇게 김장 담아서 먹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냥 막 사진 찍고 그렇지 그냥 컨셉으로 하기 바쁜데 아니 근데 정말 와서 아니야? 김치 한 번씩 담가봤으면 좋겠다 야. 자 선배 와 살다 살다 바로? 너무 맛있지? 응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지? 거품 잠깐만 혼자 줘야지 먹었어? 줄려 있는데 맛있게 해주세요 지금 네. 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나섭이 빨리 한번 와봐 빨리 와봐봐 아 이거 지금 일냈다 우리 아 진짜로? 아 일냈다 맛있죠? 어. 와 이거 굴 어딨어 굴 냉장고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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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 지금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어 그러니까 와 우와 이거 봐봐 와 먹어봐 왜 배추 안 먹어? 배추? 맛있어? 너무 맛있어 확실히 제철에 먹으니까 싱싱하다 그치 겨울이 지금 딱 그치? 근데 이게 되네 하니까 신기하게 근데 이게 우리 넷이니까 했지 우리가 집에서 이거 하려고 해봐 그래 이거 혼자 하고 동네 사람들 같이 하는 거야 맞아 난 막막했을 것 같아 혼자 할 수가 없겠어 하다가 승질내고 이제 끝냈지 아우 안 해 이렇게 어 사 먹어 이러면서 아니 여기 살고 싶네 나는 갑자기 그래? 나는 이런 경험을 사실 잘 안 해보니까 너무 새롭고 좋아 네, 우리는 맨날 집에서 하는 게 똑같잖아 쉬면은 맞아. 핸드폰 보고 TV 맞아. 보고 뒹굴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사는 집에서 하긴 힘들어 이 정도 막 무드 닦아야 되고 이런 평상도 있어야 되고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약간 맞아, 이야기도 맞아. 하면서 약간 좀 어? 놀면서 하니까 이게 좋은 거잖아 우리끼리의 그냥 추억이 잔치. 이제 어, 추억이고 잔치고 먹부림이고 지금 약간 이거 쌓아놓자 됐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